하세요. 그동안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시끄러운 세상살이, 어지러운 세상살이, 머리 지진 나신 건 아니겠죠? 반갑습니다. 실버 ITV 우리 가요 한마당 진행의 저 가수 김지민입니다. 가수 최진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요 한마당 첫 무대는요, 소명 씨의 신나는 무대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번 주부터는요, 제가 우리 최진아 씨와 호흡을 맞춰서 아름다운 우리 가요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텐데요. 최진아 씨, 네. 저와 진행하는 거 어떠세요? 저는요, 네. 오늘 이렇게 작가님이 남자분 MC가 김지민 씨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왜냐면 우린 또 짝짝꿍이 잘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오늘 너무 즐겁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최진아 씨와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가수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노래들을 저희가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무대 어떤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가요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미소 씨와 이영재 씨 그리고 박지훈 씨와 전현도 씨의 무대입니다. 네, 그럼 미소 씨의 무대부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이 좋아. 누구에게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있게 마련인데요. 네? 근데 최진아 씨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요. 네.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하고요. 네. 아직 신인이다 보니까 나중에 제 히트곡이 생겨가지고 대중분들이 제 노래를 부를 때 또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네, 노래할 수 있다는 이 무대와 히트곡 그리고 활동하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분들 그리고 PD, 작가
무용단, 코러스, 악단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분들에게 저도 행복을 주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우, 역시 선배님이시니까 저도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너무 내 욕심만 얘기했나? 그러니까요. 이게 인생을 좀 더 살아본 사람이 알겠습니다. 뭔가 좀 알거든요. 배울게요, 선배님. 네, 지금 여러분들은 실버 ITV 우리가요 한마당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가수분들 또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셔야죠. 네, 이번에는요. 신곡으로 인사드리는 이상번 씨와 송승철 씨 그리고 박대성 씨, 원하영 씨 마지막으로 백송이 씨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네, 그럼 이상번 씨의 무대부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쓰러 달자
언제나 가고 싶은
초처럼 살아온 인생 넘어지면 일어나고 부딪히면 돌아가고 날렵지면 지는 대로 세월 가면 가는 대로 사랑처럼 인생 사랑도 했던
네, 이렇게 정겨운 우리 가요와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실버 ITV 우리 가요 한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네, 세상은 고통과 힘든 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일들도 또 가득하다고 합니다. 네. 모쪼록 우리 희망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는 미녀와 야수의 노래를 청해 듣고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 당신만이 내 사랑